비 오는 날. 하, 비 오는 날. 누구랑 옆에 누가 있어요? 썸남이 있나요? 창화. 무슨 말도 안 아,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연기톤. 야, 이게 누구야? 어, 치어리독의 감자. 감자 맞죠? 포테이토 맞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치어리더 김지혜입니다. 감자야 아니에요? 감자입니다. 네. 아, 우리 몇 살이에요? 저 27이요. 몇 년생인데요? 95요. 95년생 27. 감자에 함께하는 네. 우리 극창TV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제가 예. 감자패. 여기 뒤에 써있네. 생감자칩만 담았어요. 올리 감자패. 예, 선물이고요. 하나 더 있어요. 아! 감자면. 오케이. 감자면.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아! 신선한 감자. 감자 있어야 돼. 훨씬 있어요. 와, 이렇게. 얼굴이 딱 이렇게 딱 눌러놓은 것 같아요. 아니, 단 저번 저번에도 말했지만 간장에 고구마다 이걸 딱 이 감자라는 별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아 근데 일단 불리기도 쉽고 네. 알기도 쉬우니까 그거는 마음에 들어요. 아... 그럼 감자라는 별명 혹시 어떻게 탄생한 건가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탄생한 건가요, 감자? 단장님 별명으로 영창화 단장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취미가 뭐예요? 저는... 저 뭐... 노래 듣기? 아, 노래 듣기. 노래 굉장히 잘해? 아니요. 18번. 노래방 가시면 아 저 그거 좋아해요. 어떤? Love is an open door. 와... 한 소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All my life has been a series of stories in my face. 아, 여기까지 안돼 그만하세요. 와... 이야... 굉장한데요? 감사합니다. 아, 영어 그 발음이 되게 좋으세요. 감사해요. 네. 그럼 오, 혹시 특기가 그럼? 영어. 영어하기? 응. 혹시 출신이 어디예요? 아, 저는 네. 초등학교 때는 캐나다 유학 갔다 왔었고 캐나다 유학? 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필리핀 유학 다녀왔어요. 필리핀? 응. 국적이 필리핀이죠, 그럼?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향이 어디예요? 대전. 아, 대전이에요? 아, 대전은 또 누구예요? 대전에 아니라면 누구예요? 김지혜! 겨울 스포츠 어디 어디 하고 계세요? 저 여기 수원 한국전력, 그리고 현대건설 배구단, 그리고 청주 KB 여자농구, 청주 KB 스타즈하고 있습니다. 저기 세 개 팀 하고 있고, 그리고 야구 시즌, 여름에. 야구 시즌은 기아 타이거즈 하고 있습니다. 아, 기아 타이거즈에서 무슨 뭐 담당하는 건가요? 팀장을 담당하고 있죠. 팀장! 열정이 가득하고, 텐션이 높은 김지혜 씨에게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저 떡볶이! 떡볶이 좋아합니까? 떡볶이, 어떤 떡볶이? 엽기 떡볶이! 동대문 엽기 떡볶이! 동대문 엽기떡볶이? 원래 엽떡은 체인 아니에요? 아, 엽떡인데 그게 이제 본점이 동대문에 있어요. 그러면 동대문 엽기떡볶이를 먹으러 동대문은 자주 가나? 자주 안 가는데 가끔씩 가요. 왜냐면 거기는 24시거든요. 한 달에 몇 번 정도 엽떡은? 엽떡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먹는 거 일주일에 한두 번? 네. 많이 먹을 때는 세네 번도 먹어본 거. 그럼 엽떡을 혹시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나요? 양도 엄청 많고. 오늘 경기가 있죠? 네, 있습니다. 네, 현재 어때요? 성적이? 사실 한국전력은 네. 나 아직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 왜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네. 이제 순위 자체가 순위로는 그런 상태고 현대건설은 1등입니다. 1등이고요. 덧이에요. 아,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네. 그렇다면 혹시 이번에 야구는 네. 어떻게? 가려고 가야죠. 기아 타이거즈 화이팅. 예. 기아 타이거즈 하시잖아요. 네. 김하나 치어리더에게 영상 편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왜 그러는 거예요? 뭐라시는 분이에요? 김하나 치어리더. 아니. 영상 편집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야, 아, 우리 또 팀장님이시잖아요. 예. 아니, 사실 한나 언니랑 저랑 모르는 사이거든요. 그래요.
그때 풀을 찍을 때 한 번만 뵈가지고. 그래? 영상 편지. 언니 잘 부탁드려요. 아무튼 오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팬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수원도 많이 놀러오시고 청주도 많이 놀러오시고 여름에는 광주 챔피언스필드로 많이 놀러오세요. 하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짬바이. 제가 만들어줬는데 왜 이렇게 저한테 막 하세요? 아니 맨날 그렇게 눌렸다고 보니까 사실이에요.